안녕하세요. 여행지 소개하는 채널 렌즈뚜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4월에 가볼만한 봄꽃 여행지 베스트5를 준비해봤습니다. 멋진 장소들에 대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드릴 장소는 전라남도 강진에 있는 남미륵사입니다. 남미륵사는 강진의 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봄이 되면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국내 최고의 명소 중 하나인데요. 4월에 방문하시면 최고의 꽃 풍경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남미륵사는 1980년에 창건되어 약 45년의 짧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창건 직후 지금까지 꽃과 나무로 사찰을 가꾸어 현재와 같은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찰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형형색색의 꽃들이 가득 메우고 있는데 온통 빨갛고 화사한 풍경들이 가득합니다. 입구를 지나서 길을 따라 들어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일주문에 도달하는데 꽃 풍경이 그냥 끝없이 이어집니다. 경내에도 곳곳에 철쭉이 가득하고 이국적인 풍경들이 펼쳐지는데 엄청난 높이의 석탑은 물론이고 동양 최대 규모의 황동불상까지 불거리들로 가득한 풍경입니다. 들어가는 길에서 나가는 길까지 일방통행으로 편하게 움직일 수 있었는데 경내를 빠져나가는 길에 철쭉과 서부해당화가 겹겹이 쌓인 최고의 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해당화가 진 이후에 방문해서 철쭉만 볼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이번 봄에는 강진 남미륵사 꼭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곳은 경남 산청에 있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는 통영대전 고속도로 산청역에서 바로 옆에 위치한 곳인데요. 이곳에도 봄이 오면 화사한 꽃이 피어납니다. 주차장에 도착하면 꽤나 높은 경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계단을 올라가면 이렇게나 아름다운 꽃 풍경이 펼쳐집니다. 경내를 덮고 있는 꽃잔디가 잠깐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화려한 풍경을 만들고 있으며 언덕 경사로를 따라서 조성된 꽃도 정말로 환상적인데요. 어디서 사진을 찍더라도 아름다운 샷이 나오고 저 말고도 사진을 찍기 위해서 방문한 팀이 가끔씩 보였습니다. 보통 이 시기에는 생초조각공원에서 열리는 산청 꽃잔디 축제에 많이들 가실 텐데 개인적으로는 대명사가 조용하고 차분하면서도 화려한 꽃을 구경할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사찰의 규모는 크진 않지만 꽃의 화려한 만큼은 엄청났던 산청 대명사. 이번 봄 여행지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곳은 전북 고창에 있는 고창읍성입니다. 고창읍성은 조선시대에 축조된 성곽으로 고창군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인데요. 4, 5월 봄에 방문하시면 조금은 특별한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을 지나 조금만 걸음을 옮기면 언덕을 따라 길게 늘어선 성곽이 눈에 들어오는데 바로 이 성곽을 따라서 철쭉들이 줄을 서서 피어납니다. 많은 사진작가들이 이 시기에 방문해서 작품 촬영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도 꽃을 보기 위해 많이 방문하는데요. 낮에 봐도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해가 지고 성곽에 불빛이 들어오면 장관이 펼쳐집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읍성 내부에도 고즈넉한 풍경이 곳곳에 있고 자연을 느끼며 산책하기 좋은 길들이 있으니 천천히 둘러보시면 좋겠네요. 네 번째로 소개드릴 장소는 경남 합천에 있는 핫뜰 생태공원입니다. 핫뜰 생태공원은 합천 시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자연생태공원으로 합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 6,000평의 작약재배단지라고 하는데요. 5월에 방문하시면 엄청난 규모의 작약꽃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곳 작약꽃은 워낙 넓은 들판에 조성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은 날에 방문했음에도 사진 찍는데 불편함이 없었는데요. 길을 따라서 산책하기 좋은 곳도 있고 자연의 평화로움이 느껴지는 곳이라서 의자에 잠깐 앉아 쉬어가기도 좋았습니다. 주차장도 넓고 주변에 푸드트럭도 있어서 축제 분위기가 한창이었고 편의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어 꽃 구경하기에도 좋았네요. 사진 찍기 좋은 봄 명소로 핫뜰 생태공원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장소는 전북 전주에 있는 팔복동 입함나무 철길입니다. 5월 봄이 오면 이곳엔 하얀 입함나무가 이색적인 풍경을 만드는데요. 몇 해 전 SNS 숨은 명소로 소개되더니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가끔씩 철도가 지나갈 때 이색적인 풍경을 찍기 위해서 사진가부터 일반 관광객까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는데 출입하면 안 되는 철로에 몰래 들어가거나 다소 위험해 보이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4년부터는 입함나무 꽃이 피어나는 시기에 맞춰서 시민들에게 약 630m 구간의 철길을 개방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 약 3주간 개방하며 개방 시간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라고 하는데요. 팔복예술공장 주변 철길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봄에 하얀 눈이 내리는 것 같은 이색적인 풍경이 있고 짧고 굵게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팔복동 이팝나무 철길 소개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4월 봄에 가볼 만한 명소 총 5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곳들이니 잘 체크하셨다가 다녀오시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멋진 장소들 담아오겠습니다.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